친구들 안녕? 하하 호호 전사님이에요. 오늘도 전사님과 함께 말씀을 암송해 볼게요. 암송 준비! 할렐루야!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. 시편 119편 105장 말씀. 아멘. 우리 친구들 깜깜한 밤에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있나요?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. 그리고 마음이 너무 무서워요. 뭔가 나타날 것 같고 동화 속에서 보던 그 늑대가 나타날 것만 같아요. 너무 무서워요. 그런데 불빛이 있으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. 왜냐하면 가는 길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것이 나타나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. 우리가 매일매일 살 때에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.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불 삼으면 그것들이 환해지면서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.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암송해 볼게요. 시편 119편 105절 말씀.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. 시편 119편 105절 말씀. 아멘.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으로 뿜뿜해서 힘내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 안녕.